남편 생존기, 아내가 없다. 계란아 먼저 떡볶이 먹어야지. 오늘은 아점이다. 떡볶이 일단 물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고. 손이 참 귀엽지. 근데 아내는 몸벌보다 글러브 같은 거 매번 넣는다. 앙증맞은다. 사연 조금 더 부드럽게 먹으려면 살짝 끓여주면 더 좋지.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고. 그러면 쫄깃쫄깃. 역시 앙증맞은 손이다. 귀여운 것들.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식용유나 마사지를 해주고. 이러면 볶을 때도 좋고 불지도 않겠지. 자, 이제 같이 볶을 야채. 먼저 양파. 아직까지 칼질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다. 무사고 두달. 그리고 마늘. 나한테 마늘이 좋다고 했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마늘을 많이 먹으려고. 나 구우면 맛있거든. 계란은 3개 정도 풀어주고. 견과류도 넣어야지. 사람이 견과류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게 무서서 공룡같이 먹으면 먹기도 편하고 좋지. 하루 견과 있는 거 뭐 다 뜯으면 되니까. 자, 버터 넣고 식용유에 마늘과 양파를 노릇하게 먼저 볶아주고. 그 다음에 기름에 데우는 떡볶이 소금으로 간을 조금 해주고. 노릇노릇 튀기면 계란물을 촥. 이제 골고루 섞어주면 끝. 오, 자신감 있는 역질. 그릇에 덜어주고. 파슬리가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김가루도 좋지 뭐. 그리고 견과류 가루 슈워슈워. 오, 역시 맛있어. 하, 저녁에는 뭘 먹을까?